미국 중앙은행이 30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긴축 사이클로 들어서면서 강화된 달러화로 경쟁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고 경쟁국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등 금융 여건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영국 파운드화는 이날 달러화에 대해 37년 만에 최저치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엔화는 2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대한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노선을 고수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 위안화 환율이 2년 만에 달러당 7위안을 웃돌았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추적한 31개 주요 환율에서 주요 통화 가운데 트르키예 리라와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각각 -26.87%와 -26.17%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하락률이 높은 통화는 헝가리 포린트와 일본 엔화, 스웨덴 크로나와 영국 파운드와 폴란드 주어티와 순이었습니다. 1992년 독일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할 때 경제가 취약하였던 영국의 파운드화는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았었죠.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으로 검은 수요일 사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영국은 1990년에 유럽 경제 통합을 위한 과도기적 체제인 유럽 통화제도의 중심기구인 유럽 환율 메커니즘 ERM에 가입했습니다. ERM은 유럽의 환율 변동을 조정해서 통화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당시 협약에 따라 영국의 파운드는 1파운드당 2.95 독일 마르크화를 기준으로 상하 6%의 변동폭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환율이 이 폭을 벗어나면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절했죠. 그런데 사실상 고정 환율 제도인 이 메커니즘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에 통일을 달성한 독일은 낙후한 동독 경제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죠. 독일은 휴지조각 신세가 된 동독화폐와 서독화폐를 1대1로 맞교환하며 엄청나게 통화를 풀었습니다. 동시에 독일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통일 후 2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파운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이자율을 올려 환율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지나친 이자율 상승은 실업과 경기 침체를 가져오죠. 독일과 달리 다른 국가들은 이것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ERM을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파운드와 폭락을 방어하며 환율 메커니즘을 유지했습니다. 이 약점을 파고든 사람이 미국의 퀀텀 펀드 매니저인 조지 소로스였죠. 소로스는 언론에 직접 나서 파운드화 대폭락을 예고하며 달러를 담보로 파운드화를 차입하고 이 돈으로 다시 달러를 구입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소로스가 그해 9월 15일 하루 동안 쏟아부은 자금만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로스를 따라 다른 헤지펀드들도 파운드화를 내던졌는데 그 액수가 110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영란은행은 파운드화를 사들이는 것과 동시에 단기 금리를 10%에서 15%로 대폭 인상하며 파운드화를 지키려 했죠. 하지만 투기 자본의 총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영란은행은 280억 달러의 외환을 투입하여 파운드를 방어하였지만 33억 파운드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은 다음 날인 9월 16일에 영국은 유럽 환율 메커니즘 탈퇴를 선언했죠. 이 여파로 보수당은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영국이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검은 수요일의 충격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